8월 20일 날을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지난주서부터 제가 종합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매일 시황 분석을 해 드린다고 약속을 해 드렸고요. 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기술적 반등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강한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다. 자,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시초가를 깨고 내려오면서 단기 이평선에 주가가 지지를 받으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떨어졌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뭐 올라온 호재가 미국 하고 중국하고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어 있다. 실적주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경제TV에서 이렇게 발표했는데. 자, 결국은 매수가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끝낼 것이다. 라는 기대로 국내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 다만 양국의 무역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등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전망이 오늘 이렇게 시황 분석 주가가 반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요, 기술적 분석 이거 아닙니까? 전저점 전저점. 자, 여기 전저점 전저점. 자, 그렇게 해서 전저점을 지지를 받고 주가가 반등권을 주면서 지난주 목요일날 급락이 왔습니다. 자, 급락이 온 이유 그리고 밑에 꼬리를 달고 올라온 이유가 별도로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저점 뭐 이런 걸 보고 기술적 분석하는 건 이거는 애들, 그러니까 선물옵션이든 뭐 주식 방송을 하는 사람이든 이거는 지식으로 따지면 애기들이 걸음마 아장아장 걷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최소한 이름을 걸고 증권시황, 자, 코스피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 분석할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 직전 전 저점에 뭐 지지를 받고 주가가 기술적 반등을 했다. 그리고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하방 압박이 뭐 강하게 왔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지식이 없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게 살아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선물 옵션이나 아니면은 코스피 종합 주가에 대해서는 분석할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확신을 갖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누차 말씀드렸죠. 기술적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절대 이 구간을 돌파를 못한다. 단기간에 돌파 못합니다. 어차피 또 깨진다. 그 깨지는 이유가 별도로 있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캔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뭐 힘의 압력, 그 다음에 힘의 방향,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시초가를 치고 올라갔다가 주가가 치고 올라갔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면서 시초가를 깨지니까 오늘 하락 압박을 받았다. 그거는 그냥 캔들이고요. 이 캔들을 보면 방향을 알 수 있다? 물론 뭐 일부 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캔들을 보고 주가가 오늘 시초가를 깨고 나가니까 매도로 때려야 되겠다. 물론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정도의 분석으로 가지고 주가를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런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이 선물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옵션 투자를 콜옵션이든 풀옵션이든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뭐 종합주가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의 지수 움직임을 보는 분들의 상당수는 주식에 물려가지고 종합주가가 언제 올라올 것인가 뭐 이렇게 해서 방송 청취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코스피가 상방으로 갈 건데 선물을 매수를 때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매도를 때려야 될 것인가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선물 투자가 아니라 옵션 투자자입니다. 옵션 투자자. 그 옵션 투자자들이 보고 싶은 정말로 중요한 분석은 내가 콜옵션을 매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풋옵션을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당장 내가 물리더라도 이틀이든 3일이든 물려도 홀딩을 하다가 보면 내가 결국 방향이 맞으면 크게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분할로 접근하는 분들. 시황 굉장히 중요하죠. 정확한 맥을 짚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제가 명쾌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번 주에 기술적 반등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결국은 코스피 지수는 지금 못 올라간다. 코스닥도 지금 못 올라간다. 제가 오죽했으면 때려 죽어도 못 올라간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때려 죽어도 못 올라간다. 자, 그러면 옵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옵션 투자자는요, 여러분들이 서로 매도로 때렸다라고 해도 손절칠 이유는 없습니다. 왜? 내가 오늘 당일 매수 매도 해가지고 데이트레이닝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큰돈 버는 사람들 못 봤거든요. 최소한 월몰, 다음 월몰 뭐 이렇게 중기로 끌고 가는 사람은요, 콜옵션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라올 때마다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때마다 무조건 풋옵션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하락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락 안 하면 내 손에 장을 쥐진다.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오면서 이제 핑곗거리가 이거죠. 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이 이뤄졌는데 그 합의점을 찾고 있는 그 협상을 하고 있다. 근데 이속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로 인해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주가 하락률이 컸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 무역 협상 담당자들이 직급이 낮아 실질적인 성과는 내기 어렵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미국에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냥 중국에서 사람 몇명 보낸 거예요. 사람 몇명 보냈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뭐 22일, 23일 날이 협상 날짜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3개월 만에 무역 협상에 나선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왔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또 S&P도 또 반등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S&P는 그 호재하고 그런 뉴스하고 상관없이 원래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원래 상승하는 구간이에요. 지난주에 중대주표를 찍었기 때문에 무조건 강한 반등이 그 호재와 상관없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해외 선물 간단하게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뭐 8개월째 미국 시장하고 언밸런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취하려고 하면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매도 포지션, 선물 매도, 그리고 풋옵션을 매수를 하시면 틀림없이 대박이 터지게 될 겁니다. 대박이 안 터지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끌고 갈 생각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일주일, 뭐 10일, 한 보름 이렇게 중기 포지션을 갖고 끌고 가는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요, 바로 돈입니다. 돈.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틀림없이 수익으로 연결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겁내하지 마시고요. 선물 매도, 그리고 풋옵션을 매수를 땡기십시오. 매수를 땡기시면 틀림없이 제 분석대로 다시 급락이 오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종합주가가 전저점을 깨서 한번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왔고,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전저점을 돌파를 했으니 지금 오늘 추가 상방으로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뉴스가 이래서 이거하고 상관없이요, 무조건 종합주가는 다시 급락을 할 수밖에 없다. 제 이야기대로 분명히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풋옵션을 매수하셔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앞으로 며칠 후면 분명히 제 분석대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것이고요. 제 방송을 하루 이틀 듣다가 보면, 아, 붉은 태양의 보는 시황 분석이 정확하구나. 자, 주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황 분석이라고 하는 건 오늘 일어났었던 일을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그건 뭐 차트 보고 앉아가지고 설명하는 거, 그게 무슨 지식입니까? 그 지식 아니잖아요. 다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건데 그게 무슨 지식이고 실력입니까? 시황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유저들이 원하는 건 내일 올라갈 거냐, 모레 올라갈 거냐, 일주일 후에 다시 급락을 할 거냐, 급등을 할 거냐, 그걸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 정말로 시장의 고수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올라오면, 반등이 오면 걱정하지 마시고 풋옵션을 매수하시고 선물로 매도로 때리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당일 아니면 그 다음날, 그 다다음 날이라도 틀림없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게 될 것이다. 이게 시황 분석이죠. 내일 어떻게 될 것이다, 모레 어떻게 될 것이다, 최소한은 3-4일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게 올바른 시황 분석이고, 그게 살아있는 지식이고, 그게 분석이죠. 오늘 이렇게 차트를 보고 앉아가서 설명하는 게 이게 무슨 시황 분석이겠습니까? 그건 실력 없는 사람들이. 코스피 종합주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예측, 확률이 높은 예측이 아니고요, 최소한 90% 이상의 적중률을 보이는 분석을 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정말로 최고의 실력자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요, 제 이야기대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이번 주 보시면 분명히 답이 결정 날 겁니다. 올라올 때마다 풋옵션 하락장에다가 배팅하시고요, 선물 매도로 때리십시오. 때려주고도 못 올라갑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 첫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제가 그냥 농담조로 액면분할이 돼서 5만원으로 이렇게 시작이 될 때 지금 절대 살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주 방송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또 모르지, 뭐 한 반토막 나서 25,000원이면 그때는 뭐 대박이니까 사겠다
라고 이야기, 반 농담조로 했는데요. 2만 5천 원까지 떨어질 일은 없고요. 제가 이거 정답을 말씀드리, 뭐 입은 근질근질 합니다. 저는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바닥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삼성전자도 또 한번 강한 급락이 오게 될 것이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저희 카페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카페를 찾아오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에 찾아오실 수 있고요. 이 붉은 태양의 이 수익률, 지금 중장기 투자하고 있는 주식 수익률, 그 다음에 100만원 갖고 주식 초단타 쳐서 1억을 보는데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런 수익률도 여러분 쭉 한번 검색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검색을 해 보시고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잠깐 좀 볼 텐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기술적 반등이 일부 왔죠. 자, 일부 와서 양봉으로 형성이 됐는데요. 자, 오늘의 저가가 약 43,500원이네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절대 살 때가 아닙니다. 살 때 아니고요. 제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삼성전자 바닥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의 저점이 지난주의 저점을 깼죠. 지난주의 저점이 43,700원, 그 다음에 오늘의 저점이 43,500원. 그냥 무조건 조만간에 4만원 깨게 돼 있다 라는 것만 제가 그냥 힌트만 간단하게 드립니다. 그 이해합니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이 종목 굳이 손절칠 필요 없죠.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종합주가는 1년 동안, 2018년은 1년 내내 하락할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앞으로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절대 2, 3개월 내에 강한 상승세로 돌아서려고 하기는 턱도 없다. 절대 못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선물 매도, 풋옵션 매수로 대응하시면 엄청난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 올라오면 매도, 뭐 제가 정확하게 찍어드릴 수 있죠. 찍어드릴 수 있는데 이건 뭐 무료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고점과 저점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큰 틀만 말씀드려도 제법 거래를 했던 분은 아마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앞으로 짧은 시일 내에 다시 하락장이 온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콜옵션 선물 매수 땡기는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되게 물리는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곧 현실화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코스피 분석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분석.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락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거의 앞으로도 99%가 적중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방송을 계속 듣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뭔가 있구나.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겠지. 궁금하시면 내일도 들어보시고 모레도 들어보십시오. 제 분석대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는
이제 앞으로 내일 모레 2, 3일이면 또 결정 납니다. 짧으면 결정 나고요. 뭐 길어도 이번 주 안에 분명히 강한 하방 압박이 올 것이다. 조심하십시오. 중기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최소한 10일에서 20일 포지션을 갖고 가는 사람을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은 손절하지 마시고 올라오면 반등권이 오면 분할 매수로 풋옵션을 매수하시면 분명히 단기간에 100% 이상의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짧으면 2, 3일, 길면 뭐한 일주일 이상 크게 터지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큰돈 보시면 저한테 인사 한번 정도는 하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상 2018년도 8월 20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의 미래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대로 분명히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건 확신입니다. 확신 없으면 절대 저는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시황 분석이죠. 지난 오늘 하루의 주가가 움직인 지표를 보고 앉아가지고 분석하는 건 그거는 살아있는 분석이 아니죠. 그거는 차트 설명이죠. 자, 시황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붉은 태양이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락장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십시오.